네, 안녕하세요. 이경혜폴의 세리입니다. 오늘 곱슬 잔머리 깨끗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함께 하실 텐데요. 준비물은 손과 드라이기 이 두 가지만 딱 있으면 되세요.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. 먼저 네이프 머리 여기는요,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하셔서 깍지를 끼듯이 쭉 잡으시면 되세요. 머리 빗듯이 쭉 당겨주시면서 밑으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서 쭉 내리시면 되고요. 또 하나, 이런 구렛나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셔서 텐션을 주시고 쭉 머리 빗듯이 세네 번 마찬가지로 같이 반복으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이마 잔머리는요, 두 가지 손가락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는데요. 얘네가 말고요, 얘네를 이용하셔서요. 두 개 머리 잔머리를 끼시고 쭉 내려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이렇게 세 가지 방법만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.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? 네, 지금 방금 마구잡이로 머리를 말려봤는데요. 곱슬거리는 구렛나루, 그리고 더욱더 심하게 곱슬거리는 네이프 머리 보이시죠? 이번에는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말려볼게요. 어떠세요? 지금처럼 이렇게 곱슬 잔머리를 깨끗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.